자, 오늘은 다크나이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 사실 옛날 메이플 스토리 하는데 다크나이트를 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들의 사라진 용기사. 이번에는 민첩함 몸놀림 꼭 쓰세요. 아, 그게 이제 버프 시간이 길어가지고 쓰라는 건데, 난 사실 왜 쓰라는 건지 사실 처음에 몰랐어. 빠른 2차를 하자. 왜냐면 1차 전직은 너무 많이 봤잖아. 3번 정도면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1차 전직에 뭐 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 알아봤어? 안녕하세요. 도망가. 그분이 아닌가? 너 영상 나온 거야. 닉네임도 손석구네. 자, 일단 전사로 전직해서 일단 1차는 좀 빨리 넘길게요. 어차피 달팽이 한 마리 정도 더 잡으면은 바로 30이 될 거니까. 뚜쉬, 뚜쉬. 자, 바로 전직하겠습니다. 전직 스피어맨. 민첩함 몸놀림은 전사 때문에라도 좀 찍고. 안 찍으면 망캐라고? 아이언 월에 1차 스킬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선행 스킬 없음. 스피어 마스터리, 포란 마스터리. 창을 쓰는 게 맞겠지? 창을 좀 사와야겠는데? 19,000원이면 창 하나 정도는 살수 있겠지? 곁대 HP 레벨 증가 패시브 진짜로 먼저 안 찍으면 같은 레벨에도 최대 체력이 낮고 그랬나요? 증가량 향상이 레벨업 할 때마다 내 체력이 늘어나는 거라서 최대 체력 증가량이 늘어나는 거임. 아마 레벨 낮을 때 이거를 찍어야 최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거 먼저 안 찍으면 이제 전사 망캐, 마법사 망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지. 그럼 지금 망캐임? 사실 정석으로 치면 망캐가 맞아요. 정신 차리니까 레벨 31인데 저거 찍을 틈이 어딨어. 흐흐, 포크창 껴야지. 붕, 붕. 공속이 원래 이렇게 느렸나? 이게 찌르는 모션. 이 찌르는 모션이 맛있는 거거든, 창은. 일단 레벨업을 좀 해서 스킬 포인트를 좀 모아봅시다. 슬래시 블러스트. 요거는 포람이 맛있는 모션. 전사도 덱스가 자기 레벨 곱하기 2 아닌가? 왜 92에서 멈추지? 자, 어쨌든 아이언 월, 하이퍼 바디. 하이퍼 바디는 이제 파티 유틸로 없어서는 안 될. 마스터리 찍으면은 이것도 색깔이 계속 변하는 것도 재현을 해놨나?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거 원래 마스터리 찍으면은 빨간색으로 변해야 되거든? 아, 그것까지는 재현을 안 했네. 요게 이제 원래 마스터리를 찍으면 이게 빨간색으로 변해요. 이건 지금 메이플에도 있을걸? 사람들이 이제 몰라서 그렇지? 왜냐면 너무 빨리 넘어가니까. 그리고 기본 공격 같은 걸쓸 일이 없잖아. 파이널 어택. 내가 전사들은 다 파이널 어택 모션이 너무 맛있어. 인정하십니까? 오, 저거다. 이거거든. 거기 가자. 골렘 잡으러 가자. 근데 오늘은 슬리피우드 골렘을 잡으러 가자. 창맨은 파이널 어택 안 찍는다고? 진짜? 나 옛날에 몬스터 카니발 할때다 찍었는데? 이거야. 형캐니오. 아, 왜 슬래시 블러스트 파텍 이렇게 안 뜨는 거야? 근데 이거 전사는 파이널 어택이 슬래시 블러스트 썼는데 파이널 어택 뜨면은 파이널 어택이 다수기로 나가거든? 근데 왜 궁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됐을까? 아니야, 맞잖아. 방금 봤지? 파이널 어택이 다수기로 나가. 아, 파워 스트라이크로 때려도 다수기가 들어가? 아닐 텐데? 아니잖아. 봐봐, 슬래시 블러스트로 때리면 다수기로 들어가고 파이널 어택도. 와, 이게 핏봉 반드시 필요한 스킬이었다. 얘가 진짜 탱커요. 요거랑 뭐 해봤자 요거밖에 없지. 아이언 월. 이건 진짜 투박하게 생겼다. 물방 마방 증가. 사실상 얘가 진짜 파티 전사지. 요거랑 요거 두개본 거면은 스피어맨 졸업입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어, 스피어맨은. 왜냐? 전사니까. 자, 그러면 더 멋있는 걸 봐야겠죠. 전직 용기사. 와우. 엘리먼트 레지스턴스. 속성에 대한 내성 증가. 스피어 버스터, 포란 버스터, 드래곤 스레셔, 세크리파이스. 야, 그냥 이거 4개 보는데 그냥 스킬창이 웅장해진다. 뭔가 벌써 가득 찬 느낌이야. 세크리파이스, 로어, 드래곤 블러드. 요것도 초창기에 있던 스킬인가? 드래곤 블러드가? 요 이게 좀 되게 여러 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HP 30 소비, 데미지 240, 2초간 스턴. 이거는 이제 나도 데미지를 받는, 데미지라기보다는 CC기가 걸리는. 아, 맛있겠다. 야, 두 대 때리는 거 봐. 어우, 이게 스레셔. 이게 내가 옛날엔 몰랐는데 이거 스레셔 잘 보면은 위에서 용이 내려와서 때리는 이펙트더라고요. 나 스레셔는 어렸을 땐 몰랐는데 엄청 찰나의 순간에 위에서 보면은 용이 내려와서 꽂히는 거야. 잘 보면 보입니까? 어릴 땐 몰랐어. 그치, 사실 창 쓰는 애들은 요거보다는 요거를 쓰죠. 찌르는 것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한 마리, 이제 갑자기 두 마리가 됐어. 그리고 이게 나중에 중간에 내려갈 텐데? 마리수가? 세 마리에 두 번, 11레벨에? 이게, 아 그래, 15레벨부터 다시 한 마리로 내려가는데 이제 세 번 때려. 그래서 옛날에는 스킬 포인트를 15까지 찍고 모아서 한 번에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수기가 다시 단일기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시 두 마리가 되려면 21레벨을 찍어야 돼. 그리고 결국에는 아마 세 마리를 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26레벨에 세 마리를 때리네요. 그래서 옛날엔 스킬 포인트를 모아서 찍었대. 야, 됐다, 이거거든. 자, 스레셔도 구경은 했으니까 스레셔는 그 정도면 만족하고. 스레셔는 몇 명 때리나요? 스레셔는 좀 많이 때리는 걸로 아는데? 한 번에 6마리 이상은 공격할 수 없다. 최대 6마리인가봐. 자, 여기가 이제 옛날에 파티 사냥하던 히든 스트리트. 3마리 때리잖음. 여기 맵이 너무 넓다. 오, 야, 피 따는 거 봐. 내 피에 30%를 쓴다고. 오! 무기 하나 사서 불과 어둠의 전장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무기 하나, 그럴듯한 거 하나 사고 리프레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혹시 자기가 비숍이다, 비숍이나 프리스트가 있다, 옛날에 용기사들은 리프레 가면 주로 어디서 사냥했습니까? 나는 잘 몰라. 옛날에 원탁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원탁은 미니 던전이라. 드래곤 블러드, 세크리파이스도 공격 스킬이네? 요거는 무조건 마스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거지, 그 체력 아래로. 그래서 옛날에 뭐 피 관리를 했었어야 됐다던데? 오, 아, 이 이펙트가 세크리파이스야? 판타지 소설에 나올 법한 그런 용같이 생겼네. 드래곤 블러드를 켜야 된다고? 근데 이거 이펙트 재현이 안 된 것 같아. 오! 오! 이게 드래곤 블러드. 와,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약간 우로보로스 문양 같은데? 물론 우로보로스는 한 마리가 자기 꼬리를 먹는 건데 용이 두 마리네? 야, 용이 두 마리가 서로 꼬리를 먹는 건 뭐라 그래? 세크리파이스! 세크리파이스 이 자식아! 어디로 가라고? 하둥? 하늘둥지? 불어전이라고? 하둥 2? 로어를 쓸 거면 물과 불의 전장으로 가라. 물불전장. 불과 어둠? 근데 데미지가 너무 약해. 이거 얘네 잡아서 페어 프로즌 먹어야겠는데? 네, 이거 쟤들이 들고 있는 거 죽긴 합니다. 안 되겠다, 일단 4차를 합시다. 전직
다크나이트. 돌진. 돌진은 하나 정도 필요합니다. 아킬레스. 버서크. 21% 이하일 때 데미지 증가. 비홀더. 아 진짜 불운의 친구다. 여기 다크임페일 없네. 다크임페일이 빅뱅 이후에 나중에 추가된 거라. 15분 동안 검은 영혼 소환. 무기 숙련도 10% 상승. 힐링. 10초마다 체력 회복. 물리 방어력. 에? 얘 공격 버프가 아니었어? 체력 회복이랑 물방밖에 없었어? 날아다니는 똥이라고? 스킬 레벨에 따라 물방. 아 이거는 찍으면은 버프가 뭐 늘어나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러네. 11레벨 되니까 명중률 버프 시전. 16레벨 되니까 회피율 버프 시전. 20레벨, 21레벨부터 공격력 버프 시전. 마스터 레벨이 25야. 되게 애매하다. 나 버서크를 마스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50% 이하일 때 데미지 증가. 와 카와이. 귀엽잖아. 니마 일단 나 힐 주지 마봐요. 저 체력 좀. 자 피가 50% 와 야 피 50% 아래로 내려갔더니 레벨업 하니까 데미지가 절반이 돼버렸어. 왜냐? 피가 채워졌기 때문. 그러면 요걸로 체력을 깎고. 와 개사기네. 좀 굉장하긴 한데? 잠깐만 그러면 님들 옛날에 얘는 로어를 어디서 주로 사용했던 거야? 아 불과 어둠의 전장으로 가야 된다고. 아 불과 어둠의 전장 거기 그 중간에 발판이 있는데 어딘지 알 것 같아. 근데 괜찮은데? 이게 버서커지. 어? 내 피가 내려가면 강력해지는 올라프? 올라프는 공격 속도가 빨라지잖아. 여기서 썼다고? 범위가 그렇게 넓어? 아 여기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여긴 비숍 자리라고? 내 자리가 어디야? 아 여기에요? 아 왼쪽이 용기사 오른쪽이 비숍. 검캔이 어둠 속성이라서 비숍이 오른쪽에 있고 전사는 얘네를 잡고. 근데 데미지를 잘 뽑으려면 50% 아래에서 로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내 피는 누가 채워주냐 그러면? 힐러가 하나 붙어? 그럼 비숍이 두 명이야? 용기사가 두 명. 아 양옆에 용기사를 두고 그러면 프리스트가 왔다 갔다? 프리스트 두 명, 용기사 두 명, 격수 두 명. 두 명이 이제 저 꼭대기 쪽에서 잡고 있고 한 명씩 나머지가 밑에서 이제 딱딱 붙어가지고. 놀랍긴 하네. 비올더스 힐링도 할수록 늘어나나? 얘는 그냥 체력 회복량만 딱 늘어나네. 야 그러면 얘는 옛날에 피관리를 막 하고 다녔어야 됐겠네. 너무 귀찮긴 하다 그지? 여기서 일단 어쨌든 로어 사냥을 이렇게 했었다. 야 무기를 좀 먹으러 가자. 얘도 결국 양을 잡아야 호진공창이 나온다고? 버크가 준다고? 듀얼 버크가 백제 중. 피나타 먹기 힘들 것 같은데? 피나타는 어디서 나오는데? 아니 나 버프가 왜 이렇게 많어 얘? 아니 근데 님들 망각의 길 이까지 못 가. 이거 망각의 길 가려면 길 뚫어야 돼요. 유저 이동하면 된다고? 오 아니 이 자식들 쉽지 않은데? 아 피가 50% 아래로 내려가야 센데. 아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근데. 아니 이게 조건부가 붙으니까 히어로보다 좀 많이 약한 느낌이 좀 있는데? 야 매용만 써도 만씩 뜬다. 우! 매용 써서 센 게 아니라 내가 개딸피어서 센 거였구나. 이러니까 다크 임페일이 필요했지. 저때 펜 물량 30%였나 지정해서 패시브 물량 먹으면 피통이 45%쯤 유지되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버섯고 무한 유지였음. 옛날 귀고리 특 방어력밖에 없음. 와 아 근데 피가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면 존나 세긴 해. 피가 50% 아래로 내려가면 갑자기 브루스 배너에서 헐크가 돼버려. 이게
이게 드랍률은 5만배가 아니어가지고 장비 주는 거 맞긴 해요. 님들 인내심이 이렇게 없어서야 지금 이거 사냥한 지 몇 분 됐다고 지금. 옛날 테스트 서버는 몇 배였죠? 옛날 테스트 서버는 이런 거 하면 아마 10배였을걸 내 기억에? 근데 확실히 이게 약간 좀 이런 게 있다고 해도 3차 스킬을 계속 쓰니까 아무래도 좀 루즈하긴 하네. 이게 이래서 4차에 주력기가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 이거. 얘도 다크 임페일 생기려면은 2011년 4월인가 생기거든? 사실상 버서커 같은 거는 진짜 막말로 지금 있는 데몬 어벤져가 버서커지. 스탯도 HP 쓰고 피 갖다 쓰고 체력 줄어들고 트린다미오 궁도 5차 스킬이 있잖아. 임페일 자체는 그냥 어느 날 튀어나왔어요. 2011년 4월에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때 이제 전사 개편 때 쓱 들어온 거야. 임페일은 레드 패치 전부터 있었습니다. 야, 안 나온다. 피나타, 널 놔주겠다. 뭐 어쨌든 다크나이트였습니다. 진정한 파티 기사. 얘가 파티 피플이지. 이거 영상 마지막 대사로 쓰일 듯? 내 동영상 예측하지 마.